그럼 지금부터 제28주년 6.6민주항쟁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6민주항쟁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6민주항쟁 28주년을 맞아 그날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과 공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해이기에 6월 정신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가 성숙한 발전의 길을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6.6민주항쟁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모두가 하나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의 통일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음은 박상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6월 항쟁은 4.19 혁명과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반유신운동, 5.18 민주화운동을 잇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987년 6월에만 전국적으로 5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며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임을 보여준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능히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낼 능력을 갖춘 국가임을 보여준 위대한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28세 청년, 6월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날의 정신을 되돌아보라고.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화의 국가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지향 위에서 우리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통일국가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기운이 높아질 때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확고해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28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의 갈등과 불신에서 희망과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그랜드 합창단에서 기념 공연으로 상록수와 내 나라 내 결의 두 곡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축제 마지막 순서로 노래 광야에서를 다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